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대형 집진 배관으로 빨려들어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후 배관에 상판이 부식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8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62살 홍모 씨가 4.5m 높이의 대형 집진 배관으로 추락했습니다. 어두운 공장 내부를 1시간 30분간 수색한 끝에 홍 씨는 3시 27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부식된 상판이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했고 고압의 집진 배관 안으로 빨려들어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식이 된 게 무게가 있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아마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소결 공장은 가루 형태인 철광석을 덩어리 형태로 가공하는 시설로 분진이 많이 날려 대형 집진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항제철소의 경우 낡고 노후화된 배관 설비가 많아 언제 어디서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배관이 섞거나 마모가 많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하면은 그 밟으면 이제 밑으로 쑥 빠지는 거죠, 사람이.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이어 부실 설비로 인한 산재가 또 발생하면서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